신립섭 서장이 포착한 이슈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바로 공개합니다. 4년마다 열리는 스포츠 빅 이벤트가 이달과 다음 달 연이어 진행됩니다. 먼저 이달 14일부터 한 달간 유로 2024가 진행되고요. 다음 달 26일 프랑스 파리에서는 제33회 하계 올림픽이 개최됩니다. 4년에 한 번 열리는 스포츠 빅 이벤트를 보기 위해 전 세계 관객들이 몰려들고 TV를 시청하기 때문에 연관된 산업에 대한 기대감도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관련 이야기 지금 나눠보겠습니다. 자, 올림픽 얘기를 좀 미리 해보겠습니다. 7월 말에 뭐 열리긴 하지만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죠. 몇 년 전에 일본 도쿄에서 열렸고 프랑스 파리고 그다음은 또 미국 LA 이렇게 요즘 빅시티, 빅메가시티들이 다시 또 올림픽을 유치하는 경향들이 나타나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어떤 수혜를 보고 어떤 종목을 좀 골라봐야 될까요, 소장님? 네, 일단 3년 만에 열리고 지금은 또 유로 2024가 열리고 있죠. 지금 하고 있죠. 스포츠 빅 이벤트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서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죠, 상식적으로. 일단 가장 쉽게 자영업자분들 힘내시라고. 지금 스포츠 빅 이벤트들이 많아야 그쵸. 치킨집에 사람이 몰리고 네. 배달하고 뭐 서울로 네. 따지면 강남역 뭐 아니면 뭐 저 대구는 반월당인가 뭐 그런데 많이 모이겠죠. 그렇죠. 근데 안타깝게도 유럽에서 열린다는 거죠. 시차가 많이 납니다. 그렇죠. 파리랑 8시간 납니다. 그러니까 파리에서 예를 들어 6시나 7시에 저녁 경기가 있어 버리면 우리나라는 새벽 밤을 새야 돼서 그렇죠. 자영업자분들이 크게 이득 보기는 힘들어 보여요. 물론 편의점에서 3, 4, 5 파라솔에서 모이는 거 그거는 좀 가능할지 모르겠으나 네. 그것도 밤에 주민 편의점들이 다 그치. 주택가 근처에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올 가능성이 네. 있습니다. 크게 그거는 혜택이 없을 것 같고 그다음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광고회사. 우리가 대표적으로 뭐 요즘에 에코마케팅 같은 회사가 새로운 스타일로 치고 오지만 전통적인 광고회사는 두산그룹의 오리콤, 그쵸. 삼성그룹의 제일기획이 있죠. 네. 이런 것들이 약간 수혜를 볼 수 있겠죠. 삼성의 핸드폰 광고라든가 두산그룹의 어떤 광고를 통해가지고 아니면 에코마케팅이 뭐 특별한 어떤 그 스포츠 뭐 용품을 팔아서 될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광고에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지금 움직임은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일단 아프리카 TV 지금 이름이 수브로 바뀌었죠. 그렇죠. 이게 가장 TV? 네. 혜택을 볼 수 있지 않나.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일단 아프리카 TV는 오랫동안 스포츠 중계를 담당해왔고요. 게임 그쵸. 중결도 담당해왔습니다. e스포츠를 또 많이 했죠. 그렇죠. 뭐 감스트라는 분은 많이 아실 거예요. 그분 방송이 너무 재밌잖아요. 근데 어쨌든 네. 뭐 아프리카 TV도 하고 유튜버도 같이 하시는데 어쨌든 지금 보면은 리그 오브 레전드 뭐 저는 스타 세대지만 여기서 예를 들어 스타크래프트 리그가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 아직 운영되는 게 있거든요. ASL 지금 17시즌까지 운영 지금 진행됐는데 누적 시청자가 2억 명이에요. 지금 여대생분들 스타크래프트 다시 또 배우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여자분들이. 네. 아, 근데 소장님, 아직도 살아남고 있고요. 근데 소장님, 네. 올림픽에서 이 e스포츠가 정식 종목이 아니잖아요. 그것도 지금 하나의 모멘텀이죠. 네. 자, 아시안게임에서 다들 목격하셨죠. 아시안게임에서 제가 페이커가 금메달 따는 것까지는 그런데 나중에는 정말 보글보글 잘해서 네. 금메달 딸 수도 그쵸? 있어요, 진짜로. 아, 그런가요? 그렇죠. 보글보글이 정식 종목이 되고 사람들이 많이 한다면. 스트리트 파이터 이런 거? 그러면 그쵸. 공부 안 하고 엄마한테 막 맨날 막 맞고 혼나고 네. 이랬던 애들이 국민의 영웅으로 금메달 따올 수가 그쵸.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아시안게임에서 이미 정식 종목이 됐죠. 물론 중국이 자기네들이 잘하는 거를 많이 껴넣긴 했지만 그건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번에 열린 7월 26일 개막식이고 8월 11일까지 개최됐는데 네. 여기서 집행위원회가 항상 열려서 그쵸. 다음에 4년 뒤에 8년 뒤에 벌어질 올림픽에서 시범 종목이라던가 정식 할까? 종목으로 채택될 종목이 뭔가 그치. 아니면 이번에 인기 없는 거 뺀다던가 우리나라 지금 예를 들어 레슬링이 빠질 뻔했잖아요. 그런 것들을 결정하는데 여기에 주제로 e스포츠가 올라왔다는 겁니다. 드디어. 아시안게임에서는 지금 바둑도 스포츠가 됐고요. 그렇죠. 그렇죠. 예를 들어 볼링하고 당구도 아직 정식 종목이 아닌데 이 e스포츠가 정식 종목이 되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또 우리나라가 잘하는 건 리그 오브 레전드랑 그 스트리트 파이터 네, 이쪽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스타는 정식 종목이 안 됐고 네네. 옛날에 투가 시범 종목이었어요. 근데 어쨌든 이번에 여기서 좋은 방향으로 열리게 되면은 수배 또 모멘텀이 되죠. 수배 가장 강점이 아까 말한 대로 리그 오브 레전드라든가 스타크래프트 리그를 오랫동안 운영하면서 고정 팬들이 상당히 많고 그쵸. 스타크래프트를 즐기는 세대나 롤 세대라든가 나중에 나이가 들어도 탑골공원에서 스타크래프트 롤을 하고 있을 것이다. 본인들이 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 때문에 수비 가장 혜택을 보지 않을까. 밤에도 이건 문제가 안 돼요. 새벽에도 오히려 봅니다. 좋습니다. 자, 어쨌든 뭐 e스포츠가 파리 올림픽에서 정식 종목이 된 건 아니지만 여기에서 열리는 IOC 총회에서
이제 e스포츠를 정식 종목으로 채택하는 이슈가 나오면 그거의 그렇죠. 모멘텀을 좀 그것조차도 단독으로 네. 모멘텀이 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런 한번 이점을 살펴보자라는 의견이셨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올림픽 수혜주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움직임을 좀 체크하고 나서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해 볼 텐데요. 고은별 앵커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림픽 수혜 관련 기업들 다섯 가지 종목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스포츠픽 이벤트 수혜주로 거론되는 섹터로는 방송국 광고, 맥주, 치킨, 편의점, TV와 디스플레이 등이 있는데요. 먼저 방송국은 올림픽 기간 동안 TV와 이런 시청자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기 때문에 광고 부분의 매출 향상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구 아프리카 TV로 불렸던 기업이죠. 전일 긍정적인 전망과 함께 두 자리 때 강세를 보이면서 종가를 체결했습니다. 11만 원 선을 시원하게 돌파하는 움직임이 확인이 됐는데요. 예전에 인터넷 방송이 활발하지 않을 때에는 SBS가 이러한 스포츠 이벤트와 함께 강세를 보이는 경향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인터넷 방송이 훨씬 더 강한 탄력이 나타난다는 게 특징적입니다. 다음으로 맥주와 치킨 관련 기업들 살펴보겠습니다. 하이트진로와 동우팜투테이블인데요. 동우팜투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6개 관련 기업입니다. 치킨을 먹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6개 관련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좀 주목을 받는 모습이 있죠. 동우팜투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PBR이 굉장히 낮습니다. 0.3배 수준이기 때문에 전거래의 0.3%가량의 오름세가 확인됐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름철에 아프리카 돼지 열병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관련 테마로 엮이면서 테마주로의 변동성도 함께 나타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이트진로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맥주 관련주, 편의점 관련주로 엮여서 움직이는 기업인데요. 전거래 1.4%가량의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UAM 관련 기업도 한 종목 넣었습니다.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인데요. 전일에는 1.8%가량의 하락세가 나타났습니다. 올림픽 기간 동안 세계 최초로 UAM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파리 샤를드관 공항 등 여러 개의 거점을 만든 다음에 이렇게 UAM을 직접 승하차 해볼 수 있는 정거장을 만든다고 하는데요. 이로 인해서 UAM 관련 기업들도 함께 묶어서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섯 가지 종목 함께 확인해봤고요. 그렇다면 올림픽 수혜주 어떠한 게 있을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네, 전반적으로 올림픽 수혜주라고 할 수 있는 것들 살펴봤는데 그러면 소장님, 뭐 결국 아까 뭐 힌트를 주셨어요. 네. 그러니까 미리 하셨어요. 숲 보실 거죠? 네. 이 이름을 바꾼다고 뭐 내용이 뭐 바뀌진 않겠지만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좀 안 좋은 부분도 사실 많이 있잖아요. 네. 이름 바꾸니까 뭐 별풍을 받기 위해서 네. 너무 자극적이나 선정적인 거를 하고 그쵸. 사실 아프리카 TV 쪽에서도 그걸 크게 막지를 못하는 게 제일 큰 수익원이거든요. 그렇죠. 거기에서 수익 매출이 제일 많이 발생하니까. 그러니까 뭐 장단점이 있어요. 뭐 이걸 통해서 자기를 어떤 뭐 세상에서 못하는 것을 여기서 뽐낼 수도 있고 회장님 호칭을 달 수도 있고 뭐 어쨌든 그런 분들이 고객이니까 그분들을 아예 버릴 수는 없고 아프리카 TV의 적절한 통제 속에 네. 좀 나아갔으면 하는 바람이고 어쨌든 간에 그런 모습을 많이 바꾸기 위해서 이렇게 사명도 변경을 그쵸. 하고 실제로 아까 스포츠 리그라든가 게임 리그를 많이 도입을 했어요. 너무 그 별풍 상위권에 있으신 분들이 이른바 역캠 남캠이라고 부르죠. 자극적인. 거기에 예, 외모와 그런 것들이 선정적 자극적인 분들이 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거를 좀 돌리고자. 원래 최초에 보시면 아프리카 TV 초반부에 대도서관이라든가 이런 게임 1인 방송 그게 네, 이제 그쵸. 인기가 시초죠, 많이 있었어요, 시초에. 사실. 근데 별풍이 많이 터지는 게 너무 선정적으로 가다 보니까 약간 그런 변질된 게 있는데 소통을 어쨌든 잘 하고 있으니까요. 네. 왜냐면 아프리카 TV는 이 라이브로 주주총회나 이런 그 컨퍼런스 콜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시청자들이 그 임직원들한테 별풍선을 실제 쏠 수도 있고요. 그런 방식의 소통이 굉장히 전 좋다고 생각해요. 앨런 머스크 주주총회 보세요. 다들 환호하고 앨런 머스크 춤추고 참치고. 이러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이런 것들의 시도로 하나 나타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풀무원도 퀴즈쇼를 통해 주주총회를 하고요. 네. 맨날 나쁜 짓 해서 도망가는 주주총회 모습만 보다가 이런 건 신선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주가의 모멘텀의 하나다. 주주들하고 소통을 잘한다. 네. IR, 맨날 IR, IR 부르짖지만 말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소통을 잘하는 부분.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개선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 불만이나 이런 것들을 비판을 거기다 쓰면은 아마 받아들여서 개선을 할 거라는 거. 그런 것들도 하나의 제가 여기 준비 안 한 장점이고요. 일단 아까 말한 대로 리그 오브 레전드나 스타크래프트 리그 이런 것들을 오래 운영하면서 네. 이 운영 능력이 축적되어 있는 거죠. 이게 오프라인의 공간에서 운영을 하면서 그걸 라이브로 송출하는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국제적인 스포츠 리그도 다양하게 도입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인도에서 인기 있는 그 야구 비슷한 그 있죠. 크리켓. 그런 네. 것들도 지금 송출.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면으로 세계적으로 넓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무궁무진해요. 아까 말한 대로 시차가 걱정인 거는 자영업자분들이고 왜냐면 솔직히 아무리 새벽에 오래 술을 마셔도 아침에 막 9시, 10시에 버스 타는데 술을 그렇게 치킨을 흥나면서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좀 약점인 반면에 이 아프리카 TV 플랫폼이란 거는 그런 시간 제한이었고 전 세계 제한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아주 좋은 모멘텀입니다. 그리고 주가도 큰 조정을 2021년에 한번 거쳤잖아요. 그쵸? 그래서 아주 매력적인 기술적 위치에 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많이 내려왔다. 아주 부담 없이 살 수 있는. 지금 솔직히 한미반도체 들어가기 솔직히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것들을 그냥 밑바닥에서 공략해보는 게 좋다. 아니.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파리올림픽 수혜주로 그러면 오히려 숲을 주셨어요. 과거 아프리카 TV를 주셨는데. 자, 그러면은 김진경 본부장님의 의견도 궁금합니다. 어떤 수혜주가 있을 거라고 보세요, 올림픽에? 네, 아무래도 요즘 많은 분들이 찾는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바로 화이트진로 살펴보도록 술, 하겠습니다. 네, 다시 그렇습니다. 많이 드시죠. 네, 아무래도 사실 이제 원래 화이트진로의 경우 요즘 계절적 이제 수혜주로 많이 좀 꼽혀지기도 했었는데 여기에 더해서 올림픽 수혜 또한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예상해볼 수 있을 네. 것 같고요. 이 주력 브랜드가 클리아우 이제 테라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안정적으로 매출이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이제 이미 좀 매출 발생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공격적인 마케팅에 대한 비용 지출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전반적인 어떤 수익성 개선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또 올해 이제 출시했었던 진로 골드에 대한 판매량이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 전반적으로 맥주 판매량도 자연스럽게 또 증가를 하고 있다 보니까는 점유율도 확대를 해 나가고 있다는 소식 또한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네.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소주가 이제 앞으로도 세계화에 뭔가 본격적으로 시도를 거는 모습 보여지고 있는데 이 베트남의 첫 해외 공장이 2025년에 준공이 된다라고 합니다. 이곳에서는 이제 수출에 대한 전쟁 기지로 활용하겠다는 목표 또한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 한류 열풍이 또 거세게 이어지면서 이 우리나라에 대한 소주가 외국인들한테 굉장히 또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또 글로벌 시장에서도 관심이 충분히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물론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계절적인 수혜주 또한 기대를 해볼 수가 있지만은 이 한류 열풍이 또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뭔가 화장품이라든지 좀 여러 가지 어떤 생필품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아지지만은 이 주류 이제 한국의 어떤 주류에 대해서도 외국인들에 대해서 인기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또 새로운 또 수출주로서의 어떤 좀 면모를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제가 관련주 화이트진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화이트진로까지 뭐 음식료 업종이 최근에 잘 가고 막 불을 뿜는데 사실 이 주류 쪽은 또 반응이 아직까지 오지 않는 상황. 또 여름적인 계절적인 수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한번 올림픽까지 모멘텀 살펴보자라는 의견이셨고 신 소장님은 오히려 좀 다르게 역으로 가보자라고 하시면서 앞으로 e스포츠에 뭔가 올림픽 정식 종목이 될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이 나올 수 있을지 이거 보면서 저희가 함께 가격 메리트도 있는 숲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좋은 전략 이슈 체크해봤는데요. 오늘도 좋은 종목까지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